죽었어요. 폭탄 맞은 것 같아요. 폭탄. 왜 그렇게 시끄럽고 지랄거린 거요? 여보세요? 아우 이 미쳤네. 왜 벌써 나오고 그러세요? 왜 벌써 죽고 지랄이세요? 아니 오라버니 집에 가 차비는 있어? 어? 춥긴 춥나보다. 장바까지 끼어있고 나온 거 보고. 나는 이렇게 야하게 입으라고 홀딱 벗겨놔놓고. 나 오늘 있잖아요. 미쳐갖고 비가 와가지고 미쳐가지고 이따 홀딱 쉬을 거다. 아, 이따 홀딱 쉬어. 그런데 나 혼자 하긴 억울해가지고 다 같이 하려고 그래. 홀딱 쉬어. 있잖아요. 나 좀 봐요. 나 좀 봐요. 야, 시키야. 너만이 시키야. 아니, 그게 아니야. 아니 야하게 만들으라고 그러고 야하게 입어놨더니만 추워서 얼어대지 못하고. 아우 속에다 남는 거 안 입었으면 죽을 뻔했네. 오라버니 감사해요. 오라버니 뭔 노래 듣고 잡아서 지금 그거 한 거야? 그건 아니고 조그만 한 두 개만 풀고. 아 우리 오은경 가수님 모셨어요. 그대 사랑 주세요. 그래도 오셨는데 그래도 예의가 있지. 먼 곳에서 찾아오셨는데 그대 사랑 한 곡 주시고 그 다음에는 좀 오늘부터 또 오늘은 또 달려야 되겠네. 우리 오라버니가 멀리서 오신 태진이 오라버니가 또 언니를 신청하셨네. 언니를 언니를 신청하셔가지고 달려야 돼요. 자 그대 사랑 먼저 생각지도 않았고 준비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목소리는 개판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트 찌그러졌다. 잘 만들어. 주세요. 그대 사랑 많이 사랑해주세요. 우리 오은경 가수님의 노래입니다. 주세요. 디스코로 말아가지고 디스코 딱 3번.
시작해 갑시다. 인연의 끈. 그 인연의 끈은 아까 좀 전에 어떤 분들이 인연의 끈 노래를 좋아한다고 저 밥 먹는데 이걸 신청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감독님, 앵무새 감독님 주무시죠? 그냥 주무세요. 그냥 계속 하던 거 하시고 주무세요. 아까 숙제낸 걸 내가 살짝 읽어봤대. 살짝 해봤거든. 그래서 어차피 달리기 전에 한번 해볼까 해갖고 그런 거야. 그 인연의 끈하고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. 딱 제가 저 차에서 세 번 들어봤어요. 세 번. 그 여기서 안 되면 맞아 뒤질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그지는 그지야. 내가 가수냐. 그냥 우리끼리 하는 형이 뭐다 말지 뭐 내가 그지지 가수냐. 자 주세요. 이승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요. 나 연습했어. 오라버니 어디 갔어? 인연의 끈. 아니 여자 인연 한번 봤어. 자 인연으로 만나서 그지마다 욕보여라고 하니. 아니요? 요새 얼굴 이뻐졌다.
내가 세 번만 불러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지? 내가 첫, 두 번째 이게 그죠? 나 세 번 볼 동안 다음번에 또 봐줘요. 예쁘게 찍어주실 거죠? 아, 감사해요. 네. 1차 성공이어서 10,000원 받았다. 감사해요, 어머니. 근데 오라버니가 숙제를 해줬을 때 숙제를 얻는 건 너무 잘했어야 되네. 그랬으면 오늘 꽤 많이 나왔을 건데. 근데 오늘따라 우리 기록이 오라버니가 반짝반짝 이쁘네. 있잖아요. 뭘 자꾸 줘요. 연하의 남자. 나 너무 깨고 있는 것 같아, 그 전에. 너무 속보이나? 만나달라고? 장가 가려고? 오라버니 장가 보내드릴 생겼고, 저 새끼 있잖아. 어제까지 왔을 때 나 송장 치는 줄 알았어. 근데 여기 오자마자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. 막 빼쩍 올라갖고, 숨은 왜, 털을 왜 이렇게 기르는 거야, 털이기는. 그러더니만 이제 오늘 아침에 났는데 얼굴이 반질반질한 거야. 역시 그러니까 그거예요. 아니 밥이 보약이 아니라 단심이가 보약인 거지. 그 눈치가 없냐? 어? 그걸 흔들지를 말든가 쪽팔리고로. 근데 와 근데 그 얼굴 상이 그렇게 변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아우 나 죽는 줄 알았어. 며칠 연락도 안 되더라고. 나 혼자 고독사한 줄 알고 찾아가려고 그랬네. 그리고요 오라버니. 나 있잖아 이 색도 이쁜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. 파란 거 뭐 반짝한 거 보면 입으면 이쁘겠다고 그러대. 아니 그냥 참고 말아 그러는 거야. 우리 팬분들 참고 말아 그러는 거야. 알지? 그냥 듣고 흘려 듣고 흘려. 이거 한 벌 하는데 30만 원 하더라고. 그냥 듣고 흘려 듣고 흘려. 알지? 이쁘죠? 아 이뻐서 언니가 그냥 놀랬어 그죠? 근데 파란 게 입으면 더 이쁠 것 같다 그러더라고.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파란 천이 이쁘긴 하더라 그지 언니? 네. 그래서 연하의 남자 주시고 누이하고 거기 있죠? 한번 알고 싶어요. 네. 개인이 도대체 무엇이 되는지 너무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. 우리 애인은 그런 거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 누이에 들어있는 두드림의 옛날 노래 누이하고 그거 있죠. 그 가시나 일생이랑 막 그런 거 아미생가 짭생가 그런 거 하고 해갖고 뭐라고? 아 연하의 남자는 하나 따로 주시고 노래는 반드시 받았으니까 노래는 해드려야 되니까 연하의 남자 따로 주시고 신나게 한번 가게요. 저분들이 나보다 더 신나게. 그러니까 나도 할게. 어디 가냐, 니들? 응. 왔다 갔다 하지 마, 감독님. KBS 감독님 열받아. 주세요.
당신에게 빠져버린 연하의 여자. 어? 그 어디 갔어요? 그분 아 머리를 어디서 탁 달라붙여갖고 왔다. 어 왜 그러지 마. 가만히 기다려봐요. 나 내 거 순서가 있어. 어디 갔다 지금 거기서 촉 튀어나와가지고. 이 오빠는 언제 고용했어요? 어? 아 고용하셨어요? 어, 어 그래서 그랬어. 다 줘라. 야, 뭐, 내가 보지 그럼. 아우 잘하네 잘해. 어 잘해. 일단 조금 더 줘야 되겠다. 어. 주세요. 두드림에 어 놔둬도 돼 언니 오지마. 힘들어 내가 치울게. 어. 주세요. 춥죠? 그래 흔들어야 돼. 나도 이거 입고 나서 추워서 힘들어.
모두 이야기하고 못 잊을 건 정하고 청순아리랑 세대 엮어주세요. 감사해요. 오라버님들 이렇게 힘 주시는데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. 아유, 참 욕부요.